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희창입니다. 오늘은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훨씬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스텝 3,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이명이 생긴다 해서 근육을 만들고 안정감을 주는 DHEA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된 것은 호르몬 중에 우리 부신 호르몬이라고 있잖아, 그죠? 예. 이 부신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보고 자세하게 들어가보도록 하죠. 이 부신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이 증가한다든지 몸 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체내로 들어오는 어떤 독성 물질이 있을 때, 그리고 몸의 전해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됐을 때, 그리고 탈수 현상, 또 세포 손상, 또한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저혈당에 빠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신이 세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부신에서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이제 코티졸, 예. 그리고 DHEA, 그리고 알도스테론. 예, 네. 세 가지가 나오죠. 네. 부신 피질 세 가지 호르몬 중에 제일 먼저 감소되는 호르몬이 DHEA죠. 네, 맞죠. 코티졸은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유지하려고 몸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티졸에 비해서 DHEA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초기부터 쭉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DHEA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시켜야 되는 생활 습관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DHEA의 작용을 보면 근력이 잘 생기지 않는다, 성욕감의 변화가 생겨서 성욕감이 많이 떨어진다, 뭔가 마음이 불안정하고 안정적인 정서 상태가 아니다, 이럴 때는 혹시 나의 부신 호르몬 중에 DHEA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근력이든 근육을 키워가는데 DHEA가 많이 중요한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력이 잘 붙지 않는다, 근육량이 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 그죠? DHEA가 우리 생리학적으로도 20대에서 30대에 자기 인생의 제일 피크치가 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노화가 됨으로써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연스럽게. 요즘은 20대, 30대 환자분들도 실제적으로 이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마치 50대, 60대, 70대인 것처럼 DHEA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DHEA가 떨어지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PT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운동을 열심히 할 컨디션이 아닌데 즐기지 않는 운동을 의무감으로 해서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서 DHEA가 더 떨어지고 운동의 효과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근력을 키우는 DHEA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지만 그 운동이 과연 내 몸이라든지 이런 호르몬하고의 상관관계에서 이 운동이 과연 나에게 맞나 하는 것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이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는 기능의학 검사를 한번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죠. 일단 부신의 건강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생활의 습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늘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죠. 뭔가를 위해서 채우기보다는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갖다가 자기의 생활 습관이든 주변 상황을 보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렇죠. 나쁜 것 안 하기가 더 중요하죠. 그걸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된다. 또 우리가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나쁜 생활 습관이 있는가. 그쵸. 그걸 또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환경, 이런 것도 피해야 되겠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휴식을 주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몸과 정신을 릴렉스를
잘 식혀줌으로써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에 대한 팁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그날 아침부터 수면 사이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셔라. 그리고 또 수면에 대한 많은 내용이 저희 동영상이 많거든요.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DHEA와 같은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는 양상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 에너지를 너무 빨리 고갈을 많이 시켜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부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기에게 맞는 취미 활동이라든지 생활 어떤 것을 하면 정말로 편하게 쉽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을 이제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육을 만들고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 DHE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HEA의 중요한 작용 세 가지를 꼽는다면 근육을 생성하고 성호르몬의 전구체로 작용하고 감정적으로는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고 성욕에 변화가 있다.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감정의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작용을 하는 DHEA의 감소가 있지 않나 라는 것을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